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호랑이와 친구가 된, 네, 염소에 대해서 과연 두이 동물이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이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에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 두 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nuzzle 되겠습니다. Nuzzle. Nuzzle이라는 거는요, 여기 볼까요? To gently push or rub your nose or face against. 자, 뭔가 이렇게 대서 코. 이제 동물의 경우는 이제 코가 제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코나 자기 얼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민다든지 혹은 이렇게 부빈다든지 rub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nuzzle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주인에게 부빈다든지 이렇게 고개를 들이민다든지 이러한 액션을 바로 이 nuzzle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cower가 되겠습니다. cower. To cower는요, to move back, 뒷걸음치라는 거죠. Or bend your body, 몸을 갖다 이렇게 굽혀서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되게 두려움을 느꼈을 때 뭔가 어떤 자기의 적수가 나타났거나 자기를 먹을 만한 그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동물들이 하는 그런 또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이라거나 움츠리다라고 할때 cower 쓰이는데요. 예를 한번 볼까요? The animals given to Amur to eat usually cower in fear when they see the tiger. 아마도 이 타이거의 이름이 아무르가 되겠는데요. 이 에이머라는 이 호랑이에게 동물들이 given, 이제 갖다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사육사든지 누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뭐 하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이 아무르에게 먹으라고 이제 주어지는 이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대개는 몸을 되게 움츠러들인다는 거죠. 뭐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특히 언제 그 동물들이 타이거, 그 호랑이를 딱 보고 나면 두려움 가운데 몸을 움츠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된 문장인데요. 한번 오늘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Best Buzz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보니까 뭐 낯선 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친구일 법밖하지 않는 두 다른 동물이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자, 누굴까요? Tiger named Amur and a goat named Timur live in a safari park in Primorsky Krai, Russia. 자, 러시아에 있는 사파리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호랑이하고 염소가 되겠는데, 호랑이의 이름은 아무르가 되겠고요. 염소의 이름은 티무르가 되겠는데, 이두 동물이 사파리 공원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역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Timur was served to Amur as his prey. 원래 두 동물의 관계는 이 염소인 티무르가 serving이 된 거예요. 이 호랑이인 Amur에게 먹잇감으로. 자, 먹잇감으로 이제 염소를 데려다 준 것이죠. The Siberian tiger is known to eat live animals. 자, 이 시베리아산 호랑이는요, 일반적으로
동굴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